빠방하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김치, 한식 전반에 걸쳐 곁들여 먹는 반찬으로 굉장히 빈도 높게 섭취하는 음식인데요, 이 김치에도 숨겨진 비밀이 많습니다.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김치에 소름 돋는 비밀 탑7 시작하겠습니다. 김치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무려 3000년 전부터. 그러나 지금의 배추김치와는 완전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외래작물인 배추와 고추, 재배가 활발하지 않아 귀한 채소였고요. 옛 김치의 원형은 무가 기본이었죠. 이외에는 산채류로 허여멀건하게 김치를 담갔다고 역사학자들은 삼국시대부터 김치를 먹었다고 짐작합니다. 물론 지금과는 맛과 모습도 달랐지만요, 채소를 소금에 절여 먹었다는 기록만은 확실합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정 고구려조, 고구려인은 채소를 먹고 소금으로 장과 젓갈 담그기에 능하다, 이미 저장 발효식품이 생활화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삼국시대의 김치가 채소를 소금에 절인 장아찌 형태에 머물렀다면, 고려시대에는 물김치, 동치미, 나박김치의 초기 형태가 나타납니다. 불교의 전례로 육식을 절제하고 채소를 선호하게 된 영향이 큰데요, 무저, 부추저, 미나리저, 죽순저 등 김치를 뜻하는 저라는 글자도 고려사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중엽의 문장과 이규보의 시, 가포유경의 한 구절, 장의 담근무, 여름철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인 순무, 겨울 내내 반찬되네, 여름철에는 무장아찌, 겨울에는 순무김치를 선호했던 거죠. 조선시대에 이르면 김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며 다양해집니다. 홍각김치, 동치미, 산각김치, 나박김치, 겨울가지김치, 전복김치, 물김치. 오이는 짠지류와 양념속을 넣은 호박이류 두 가지로 분류되죠. 담그는 법도 다각화되는데요, 장아찌형, 물김치형, 석박지형, 식혜형이 있었다는. 이때만 해도 소금, 식초에 절이거나 향신료를 첨가하는 정도였지만요, 임진왜란 이후 도입된 고추, 김치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원래는 열이 많고 매운 음식을 애호했던 우리 민족, 이전에는 산초나 초피 같은 매운맛을 지닌 향신료에 의존했지만요, 월등한 자생력으로 산천 초목에서 널리 자라는 고추, 이 고추를 사용하니 김치의 부패를 막는 동시에 비싼 소금의 사용량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특히 김치의 감칠맛을 담당하는 전라남도의 젓갈류와 찰떡 궁합이었습니다. 고춧가루가 젓갈의 비릿함을 제대로 잡아준 건데요, 입소문을 타면서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김치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대대적인 품종 개량으로 확 늘어난 농업 생산성, 고가의 야채였던 배추를 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게 되면서 김치의 근본이 배추김치가 된 거죠. 새빨간 배추김치의 역사가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니 새삼 신기하네요. 아파트가 처음 보급될 당시 사람들의 제1의 관심사, 김장독은 어디에 묻어? 전통적인 루틴은 김장 후 항아리를 땅에 파묻어 겨우내 숙성시키기. 초창기 아파트의 보급이 저조했을 만큼 중대한 문제였는데요, 임시방편으로 아파트 화단을 선택한 주민들. 그래서 90년대 초만 해도 화단 여기저기에 김장독이 묻혀있었고요, 나중엔 어떤 독이 자기네 건지 헷갈려서 싸움이 일어날 정도였죠. 그렇게 등장한 한국인을 위한 발명품이 있었으니 김치냉장고. 최초의 김치냉장고는 1984년 금성사에서 출시했는데요, 주부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만족, 국내 최초의 김치냉장고 탄생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요. 이듬해인 1985년 대우전자도 스위트홈이라는 소형 김치냉장고를 출시했습니다만 이게 웬걸, 모두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당시 주부들에게 김치란 항아리에 보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디폴트였고요, 아직은 단독주택 거주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사라지나 싶었던 김치냉장고, 1995년 10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만두기계에서 선보인 김체, 김체란 김치의 옛말, 이번엔 타이밍을 제대로 맞췄습니다. 현저하게 늘어난 아파트 거주자들, 주부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이템 1위로 뽑히면서 공전의 히트 상품이 됐고요, 경쟁자들도 앞다투어 김치냉장고를 출시하면서 주방 필수템으로 거듭나죠. 그렇게 일반 냉장고에 김치냉장고 조합이 일상화된 거라는. 일반 냉장고보다 더 낮은 온도로 염도가 높은 김치의 맛을 유지시켜주는 김치냉장고. 신기한 건 예전처럼 김치를 많이 먹지 않는 요즘 김치냉장고의 수요는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계절에 상관없이 고른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일, 채소, 고기, 음료수, 술 등 김치 외에 다른 식재료 보관에도 최고라는 입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아예 술장고로 불리면서 보조 냉장고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라는. 사실 외국인의 시선에서는 김치 냉장고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냉장고 한 대가 오로지 김치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라는 걸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건데요, 애초에 집집마다 김치가 이만큼이나 있다는 게 더 놀랍다는 반응들이죠. 이 김치 냉장고 한때 중동에서는 대추야자 냉장고로 유명했습니다. 바짝 익기 전에 수확해 저장하고 먹는 대추야자, 살짝만 계량해주면 대추야자 보관에도 최적화되는 거죠. 반응이 꽤 괜찮았다고 하네요.
재료와 양념에 따라 그 종류가 무궁무진하다는 김치 최소 25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식재료는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것과 담글 수 없는 것 두 가지로 나뉜다는 말까지 있죠. 그만큼 특이한 김치들이 넘쳐납니다. 먼저 순무김치. 순무김치로 유명한 건 강화도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순무 생산지이기도 한데요. 현지 식당에서는 배추김치는 없어도 순무김치는 꼭 밑반찬으로 제공하는 편이죠. 주로 밴댕이젓을 넣어 만드는 순무김치. 식감은 무로 만든 깍두기보다 부드럽지만 쌉싸름하고 톡 쏘고 알싸한 게 인삼과 유사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특유의 맛과 향으로 호불호는 갈리지만요. 이게 또 매력입니다. 일단 순무김치에 한번 빠지면 밥 한 그릇 뚝딱에 다른 김치는 밍밍해서 못 먹는다고 하네요. 장김치 들어보셨나요? 소금과 젓갈 대신 간장에 절여 만든 김치입니다. 국물이 많은 물김치의 일종으로 주로 왕실이나 양반가에서 먹었다는데요. 그래서 버섯이나 과일처럼 귀한 식재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전복, 굴, 꽃게 등과 넣어 김치를 담그기도 합니다. 여기서 신기한 건 갈치김치. 김치에 넣어 삭힌 갈치는 뼈까지 흐물흐물해져서 편하게 먹을 수 있고요. 생선을 좋아한다면 밥도둑이 따로 없다고 하죠. 개국지는 충청남도 바닷가 지역의 향토 음식입니다. 게장을 만들고 남은 국물을 사용해서 개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그냥 먹기보다는 뚝배기에 담아 끓여 먹습니다. 진한 게의 풍미와 어우러진 짭짜름하면서도 개운한 맛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석류김치. 진짜 석류로 만든 건 아니고요. 무에 바둑판 모양으로 칼집을 내고 그 틈에 백김치소를 채워넣은 뒤 배춧잎에 싸서 담그는 봉치미 같은 김치입니다. 그 모양이 마치 석류처럼 벌어졌다고 해서 석류김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창 맛이 오른 제철과에도 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단감김치. 단감은 단단한 것으로 고르고 껍질째 담가야 무르지 않습니다. 겉절이처럼 버무려 그 자리에서 먹으면 되죠. 밤 깍두기는 단맛이 한창인 밤을 소금물에 담급니다. 이러면 짭짤하게 밑간은 배면서 밤에 녹말 성분이 빠져 텁텁함이 사라지는데요. 양념 재료를 넣고 고루 섞은 뒤 미나리와 쪽파를 넣고 살살 버무리면 완성이죠. 이외에도 고수김치, 고구마 순김치, 딸기김치, 메론김치, 수박김치, 샤인머스켓 김치까지 재료를 바꿔가며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게 김치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간장으로 담근 장김치는 정말 처음 보는 김치네요. 외국인 사이에서 호불호 갈린다는 김치. 마늘 냄새가 너무 강해서 먹기 힘들다는 것. 그런데 최근 들어 김치를 즐겨 먹는 외국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긴 했지만요. K-POP, 넷플릭스를 통해 김치의 인지도가 더더욱 올라간 거죠. 여기에 일단 적응만 되면 맛있는 김치 맛도 한몫했다는. 호시국에는 김치가 신체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건강식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할인마트가 아닌 동네 슈퍼 에서도 김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고요. 저마다 김치를 활용한 특색 있는 레시피들을 소개하고 있죠. 이거 창의력이 장난 아닌데요. 먼저 김치 요거트. 요거트에 김치를 비벼 먹기. 그릇에 담은 요거트 한 덩어리에 덮밥처럼 김치를 얹으면 끝. 발효식품인 김치와 요거트의 콜라보로 장 건강에 탁월한 도움을 준다는데요.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맛은 훌륭하다고 소개했다고. 라. 김치 칵테일도 있습니다. 일명 김치 블러디메리. 주재료는 마늘과 소주 그리고 김치 국물. 재료를 쉐끼 잔에 부어주고 가장자리에는 고춧가루를 묻힙니다. 장식으로 꼬치에 꽂은 김치를 올리면 오케이. 김치 핫도그에서는 피클의 자리를 김치가 대체합니다. 매콤하면서 아삭한 식감.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와 김치의 조화가 최고라는데요. 취향에 따라 고추장이나 꿀을 첨가해도 좋다고. 이런 퓨전 김치 요리를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는 제품들도 출시됐습니다. 김치 파우더. 고춧가루처럼 칼칼한 매운맛에 감칠맛을 더했는데요. 한국 사람 입장에선 이게 뭐야 싶지만요. 김치 시즈닝을 구매하는 주 소비자는 김치에 관심 있는 외국인. 현지 식습관에 맞춰 샐러드나 스테이크, 감자튀김, 팝콘, 피자, 치킨 등 모든 곳에 뿌려 먹을 수 있는데요. 김치를 간접 경험해보기에는 딱 좋은 제품이죠. 생김치는 있는 그대로의 김치를 원하는 해외 소비자들을 위해 나온 상품입니다. 통조림이라 유통과정에서 맛이 변하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일정한 맛의 김치를 맛볼 수 있고요. 소용량으로 부담없이 꺼내 먹기 좋죠. 마지막으로 김치 주스. 적당한 매운맛으로 얼큰한 물김치 국물 물을 마시는 느낌이라는데요.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괜찮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김치버터, 김치 아이스크림 등 정작 우리나라에는 없는 괴상한 한식들. 그래도 역시 김치에는 밥이 최고인 것 같네요.
사먹는 김치. 아무래도 집에서 만든 김장김치와는 맛이 다릅니다. 공장김치와 직접 담근 김치 뭐가 다르길래? 일단 절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공장에서는 소금을 직접 배추잎 사이사이 뿌리는 직염 방식이 아닌 소금물에 풍덩 담가 간을 베게 만드는데요. 비용 대비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배추는 크기별로 선별해 호기김치용, 썰은김치용으로 나뉩니다. 호기김치는 김장김치처럼 배추를 통째로 담근 김치고요. 썰은김치는 배추를 썰어서 담근 김치로 보통 막김치 김치라고 부릅니다. 여기 맛있는 공장김치 고르는 꿀팁이 있습니다. 맛볼 수는 없지만요, 라벨을 통해 예상할 수는 있는데요. 고춧가루, 소금 등 원산지 표시가 의무인 김치. 국내산 재료를 사용했는지 체크해야 하고요. 빛깔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치의 핵심인 고춧가루, 낮은 등급의 고춧가루를 사용했다면 김치의 색이 다소 어둡고 칙칙하고요. 품질 좋은 고춧가루가 들어갔다면 육안으로 확연히 차이가 날 만큼 붉고 먹음직스러운 색감을 띠죠. 김치의 감칠맛을 책임지는 건 액젓과 젓갈입니다. 김치의 맛을 더하고 완성시켜줘서 질 좋은 젓갈과 액젓을 사용해야 하고요. 젓갈로 김치 타입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새우젓을 사용했다면 깔끔한 맛의 중부식, 멸치육젓이나 황석어젓, 갈치속젓을 사용했다면 깊고 진한 맛의 전라도식이라고.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원한다면 원재료에 국내산 배가 포함된 김치를 고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설탕 대신 배를 갈아 넣으면 맛이 훨씬 고급스러워지고 풍미도 업그레이드 되죠. 다음은 숙성도입니다. 포장 후에도 발효가 진행되는 김치. 익지 않은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조일자가 최근인 것으로 고르고, 잘 익은 김치를 좋아한다면 2주 이상 된 제품을 고르면 되죠. 사온 김치를 맛볼 땐 김치 국물로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익기 전에는 맛의 차이가 구별이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국물로 맛을 비교해보면 차이를 명확히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 가정에서 사둔 유통기한 지난 포장김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비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라 먹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묵은지라면 3년까지 보관해두기도 한다고. 여기서 궁금증. 왜 편의점 도시락에는 볶은 김치만 들어있는 걸까요? 즉석 섭취 식품으로 분류되는 편의점 도시락, 까다로운 균 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균도 균은 균, 반드시 익혀서 균을 제거한 볶은 김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볶은 김치가 더 맛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지난번 소개한 러시아 국민라면, 도시락, 국민 반찬도 있습니다. 바로 김치. 마르코프차로 불리는 당근 김치인데요. 당근으로 만들었을 뿐 정말 김치가 맞습니다. 19세기부터 러시아에 뿌리 내려온 고려인들이 전파한 것으로 김치의 주재료인 무나 배추가 없어서 당근으로 김치를 담가 먹은 게 그 시작이죠. 다만 러시아 패치 시익에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맵다는 이미지가 있었지만요. 현지화되면서 고춧가루가 줄어들었습니다. 짜자잔. 아니 대체 당근 김치가 뭔 맛이야? 의외로 맛있습니다. 당근 맛은 거의 안 나고 엄청 아삭한데요. 기름이 들어가서 좀 진한 무생채 맛이죠. 만드는 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당근을 채 썬 다음에 소금을 넣고 절여주고요. 물기를 꼭 짠 후에 양파 작은 거 채 썰어 넣고 마늘가루, 고추기름, 식초를 버무린 후에 냉장고에서 6시간 정도 숙성하면 완성! 만들기도 간단하지. 기름진 러시아 음식들과 의외로 찰떡이라 러시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러시아어로는 마르코프차 카레스키, 직역하면 한국식 당근이란 뜻인데요. 당근하면 당근김치를 떠올릴 정도로 대중화된 음식이죠. 어느 마트를 가도 꼭 있고요. 즉석식품이나 아예 대형 포장으로 파는 곳도 많습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한국에 오면 이 당근김치를 찾지만 없어서 당황한다고.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우리나라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 물론 북한의 김치 사랑도 어메이징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김치를 많이 먹는데요. 형편이 안 좋아서 김치를 주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겨울엔 신선한 채소는 구경하기 어려워서 반년 식량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김치와 맛이 똑같을까요? 물론 아니죠. 북한 김치는 우리나라 김치보다 물이 많은 게 일반적인데요. 추운 날씨로 보관이 용이해서 덜 짜고 고춧가루도 조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고춧가루가 금값인 것도 한몫했고요. 김치 필수 조건은 쩡한 맛. 쩡한 맛이란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시원한 맛인데요. 톡 쏘는 맛의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진 놀랍지 않지만요. 심지어 돼지고기까지 김치에 들어간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외에도 별의별 김치가 다 있습니다. 황해도는 호박김치, 감김치, 고수김치, 함경도는 오징어 생태 등의 해산물을 넣은 김치, 콩나물김치, 평안도는 가지김치, 꿩김치까지 있다는. 네, 북한 사람들 김치에 진심입니다. 김장철이 되면 한 가정에서 수백 포기씩 담는데요.
김장 한번 했다가 몸져 누워서 김장 전투라고 부르기도 하죠. 김장을 하면 어디에 보관하나? 김치냉장고? 이건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냉장고 보급률이 낮고 전력 수급이 일정하지 않아서 일반적이지 않고요. 대부분 김치움이라는 곳에 보관을 한다고 하죠. 김치움은 마당에 땅을 파서 만든 곳으로 기온이 낮고 시원해서 보관하기 딱 좋습니다. 여름에는 여기서 피서를 보내기도 한다고. 다른 건 모르겠고 돼지김치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찌개 끓이면 그렇게 맛있다고 김치찌개 먹으러 갑니다. 뿅!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김치, 역시 저는 한국인인가 봅니다. 마무리, 아직 김밥에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 당근김치?